방금 들으셨던 곡 덤따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안녕이라는 곡이었어요. 아 참! 지금 방송이요. 국악 FM 99.1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제 모습을 보시면서 보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국악 FM 99.1 메가헤르츠를 함께 해주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들으셨던 안녕이라는 곡은 사실은 제가 이번 공연의 전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통이라는 무엇인가? 그럼 전통은 뭐지? 나는 전통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조선시대에 산 사람은 아니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통이라는 거는 옛날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시간에 버물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도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가야금을 하는 음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가야금의 매력을 모두 100% 보여드리는 음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공부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지금 시대와 우리가 전통을 이제 역사적으로 가져온 가야금의 그 특징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가야금의 매력을 어떻게 버무리느냐, 그것을 가장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안녕이라는 곡은 제가 사실 종묘제례악을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 본 곡이에요. 종묘제례악을 지금 가서 구경을 하면 그냥 관광상품처럼 된 것 같아요. 옆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막 촬영하시고 사진 찍고. 근데 그게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관광상품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역대 왕조의 제사고 저희 얼마 전 한가위 때도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보면 단순히 저희 조상님을 생각할 때도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는데 하물며 왕의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연주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연주를 제사를 보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음악이 있으니까 그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고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곡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경건한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녕이라는 곡이 탄생을 했고요. 그 전에 바로 들으신 곡은 덩따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 리듬의 기본적인 그룹 리듬감 덩따 덩따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서 연주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기 잘생긴 장구 연주자가 조종훈 씨가 저한테 많은 장단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올해 초 봄부터 이제 동해안 장단을 치는 친구인데 무속 장단 전공이고 굉장한 연주를 잘하고 근데 이제 장단을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참에 한번 같이 연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조금 짧은 곡입니다. 산조 2.0이고요. 작년에 북충창호에서 한번 제가 시도했던 산조라는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곡이에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산조에 대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연구 단계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산조 2.0 들려드리겠습니다.